네, 시세포착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인데요. 그 전에 삼성전자 앞서 실적 확정 나온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잠정과 대동소이합니다. 매출이 65조 원이었는데요. 65조 4,600억 원으로 나왔고요. 영업이익이 17.5조 원이었는데요. 17조 5,749억 원 조금 더 확정해서 나왔고요. 주당 분기 배당을 354원 하기로 했습니다. 354원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액분했잖아요. 액분 이제 감안하면 네, 354원 시가배당률로 0.8% 배당까지 얘기를 했네요. 예, 장기환 이사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님 만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이제 반등의 기운이 좀 몰려오고 있습니다. 어떤 종목 주목하시는지 화면부터 보면서 소개해드릴게요. 오늘은요. 낙폭과대, 예, 낙폭과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반도체 장비주입니까? 어떤 겁니까? 네. 네, 그렇죠. 오늘도 이제 역시 그 반도체 장비 이런 관련된 주식들이 먼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등의 기운이 더 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. 오늘은 그 STI를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I 하면은 저 두 개의 그 상장 회사가 있습니다. 뭐 한양 ENG와 동사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는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, 뭐 반도체만 치중된 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, 그 양쪽에 그 모두 쓰이는 그런 그 중앙가스 공급장치 CCSS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 그 아주 특화된 그런 제조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. 이것은 뭐 한 단위가 뭐 몇십억이 아니라 할 때마다 뭐 몇백억씩 되는 이런 그 고가의 어떤 장비나 시설이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과 이익도 늘어나는데 아주 좋은 거고요. 뭐 우리 국내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쪽뿐만 아니라 중국의 뭐 YMTC라든가 또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싱가포르 공장 이런 쪽에도 이 동사가 이제 공급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꾸준해서 회사가 새로운 캐파를 증설할 때마다 어떤 그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이고요. 한때는 뭐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그 장비주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그러니까 반도체의 고점 논란이 있으면서 역시 장비주도 하락했는데 하락이 과도한 것이 이것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한 번의 공급을 끝내고 다시 따기 위해서는 뭐 몇 년을 기다리는 이런 그 어떤 그 가뭄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전체 그 뭐 반도체 시장 자체가 그 미국 시장에서 독점하고 있던 이런 부분을 STI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이 또 좋은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지난번에 그 일단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 좀 4월이죠. 한 464억 증자를 해서 역시 또 자본을 더 확충한 것이 새롭게 시설 투자에 준비가 돼 있는 이런 그 상태가 됐고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 뭐 이런 중국의 뭐 시안 공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. 뭐 외국사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, 뭐 싱가포르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에서 꾸준히 이제 시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. 이렇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 뭐 대부분의 그 종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면서 장세를 더 악화시킨 이런 요인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특이한 현상은 그런 우량주 중심물에서는 또 거꾸로 집중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. STI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그 양쪽 모두 그 순매수를 보이는 것이 어떤 시장의 하나의 방향도 한번 지금부터 터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가격 전략은 뭐 시초가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목표가는 13,000원, 손절가는 7,9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통상 뭐 고점에서 많이 빠지면 우리가 반토막이 났다고 얘기하는데요. STI 이 기업은 올 봄에 33,000원대에서 지금 9,000원대 밑으로 와 있으니까요. 정말 낙폭이 큰 종목인데요. 낙폭 과대주 가운데 STI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.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